네, 제지 관련 주를 선정해 오셨습니다. 주목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한동안 제지주가 좀 쉬어갔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과 관련한 종목군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또 순환매 상승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안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해본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고요. 추격 매수에 대해서 특히나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께 네. 조금 더 그 다가가기 쉬운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펄프 가격이 아무래도 상승세를 타게 되면 이 제지라고 하는 그런 분야는 가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마진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펄프 가격이 상향을 한다고 해서 이 가공된 제지류를 또 큰 폭으로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펄프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그 하락세가 또 안정권에 접어들수록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본다면 그동안 펄프 가격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제지주들의 투자 심리가 약간 훼손이 됐었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안정세를 탔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늘은 제지주를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용지도 이렇게 구분하나 봐요. 산업용과 또 일반 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책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일반 인쇄용지하고요. 네네. 또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박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용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필이면 인쇄용 용지를 전문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그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약간 좀 더뎌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교도 계속해서 쉬었다가 그렇죠. 다시 시작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었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뭔가 다들 전자문서화 하는 네. 그런 이제 업무 환경 속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쇄용 용지보다는 산업용 용지 전문으로 제조를 하는 제지주가 조금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반영이 그대로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최근 흐름은 좀 어떤지도 살펴볼까요? 지금 한때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지주들이 한참 같이 움직임을 그렇죠. 했었던 때가 네. 있었습니다. 같은 이제 수혜 업종이라고 맞아요. 보고 또 올랐었던 때가 있었는데 올해 2월에도 반짝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여지없이 내려가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었고요. 직전 저점보다 조금 더 위 가격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저는 한창제지를 예, 네. 선택을 해봤어요. 앞서서 이제 박스 얘기를 꺼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백판지하고 고급 이제 특수 판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백판지가 이제 과자를 뜯어 보면 네. 그 안에 이제 빳빳한 네. 종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화장품 용기로 그렇죠. 이제 쓰이는 네네. 그런 이제 박스, 소형 박스를 만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풍제지로부터 이제 과거 또 설비를 그 인수를 했기 때문에 마침 이렇게 될 줄 알고 설비를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액은 사실 조금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 마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에도 영업이익이 한 59%가량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네. 지금 살펴보면요. 2,560원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3중 바닥, 4중 바닥을 다져서 올라오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주요 매물대인 2,600원 선을 돌파를 한다면 새로운 신고가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승 시세에 좀 기대가 가능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50원에서 2,600원 사이에서 매수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부근도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50원 21선으로 대응해보면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돌파해서 3,000원 선 1차 목표가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제지 현재 3.84% 상승하면서 2,57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3,0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